돌봄치유교실 카페에서 사이트맵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iMessage 이 최근에 이제 제가 글을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iMessage와 관련된 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게시글 댓글 이제 요거는 이제 제목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긴 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iMessage 연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맵을 아직 안한것 같죠? 예, 사이트맵은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요 모두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복사해서 이 인터넷의 속성을 빼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을 실행시킵니다. 붙여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 옵션에서 여기 도구 그 환경 설정에서 선생님 그 코드 형식을 HTML 문서를 텍스트 형식으로가 아니라 원본 형식을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붙여 넣으면 인터넷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럴 때는 도구에서 환경 설정 누르셔서 코드 형식을 원본 형식 하지 말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작업하시기가 편합니다.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 돌봄치유교실 카페의 주소거든요. 여기 주소를 보면 이 앞부분이 지금 빠진 겁니다. 요 앞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죠. 이렇게 하면 바로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기 지금 뭐 선택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붙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럼 이럴 때는 요 부분까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택하고서 컨트롤 누르고 F2 누르면 찾아 바꾸기가 나옵니다. 컨트롤 누른 채 F2를 누르면 찾아 바꾸기가 나오는데 요 위에다가 빈 칸도 문서다. 그렇게 빈 칸도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슬래시 한 데까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슬래시까지 해서 바꿔라. 그러면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제 한꺼번에 바꿔줍니다. 네, 13번이니까 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필요 없죠. 날짜까지 다 필요 없고 여기도 이런 건 이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부터 이것도 물론 찾아 바꾸기 하실 수 있죠. 이럴 때 송영호도 사라져라. 그러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F2 가지고 모두 바꿔라. 빈칸으로 모두 바꿔라. 그러면 사라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날짜 좀 삭제하고 좀 닦아요. 여기 같이 이쪽으로. 날짜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꽤 많은 글들이 이제 갈등이 제가 iMessage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다. 왜냐하면 iMessage를 통해서 본인이 화가 나 있을 때그 화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iMessage를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제대로 화내는 기술 혹은
어른이 아이를 제대로 야단치는 기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혹은 교사가 평소에 아이메시지를 꾸준히 쓰시면 아이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밥 먹듯이 편안하게 그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여기 보시면 두 줄로 넘어가죠. 이럴 때는 이제 편집 용지 눌러서 가로로 바꾸시면 모양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네, 여기 이렇게 합니다. 네, 됐죠? 네, 이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좀 아이메시지가 안 쓰여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이메시지를 영어로 메시지를 영어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메시지.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아이메시지로 해놓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요거는 요것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눌러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뭐 같은 요령으로 Ctrl F2 눌러서 선택. 빈칸도 문서니까 빈칸을 이렇게 복사해서 Ctrl F2 눌러서 붙여넣고 모두 바꾸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라. 많지 않네요. 네. 네, 여기서 바꾸기 8번 했네요. 예, 할일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사가 안 됐죠? 여기서 복사해서 날짜 지우고 네. 워낙 그 돌치카페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게시판에 자료만 검색이 되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뭐 상황이 좀 기네요. 예, 됐습니다. 사진 파일 링크 이런 건 필요 없죠. 예. 파일이란 말도 사실은 필요 없고. 세바시 사령관 무슨 상당히 방어기지를 파악하라. 너무 긴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메시지로 표현하는 옆모습 사진. 그냥 정우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우 기니까
네, 거의 다 돼가죠. 사진이라는 게뭐 붙어 있어서 좀 이거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고 입력해서 문자열을 표로 이렇게 바꿉니다. 문자열을 표로 바꾸는데 자동으로 넣으라 그러면 이게 지금 빈 칸이 하나 둘셋넷한 네다섯 칸 되죠? 근데 자동으로 넣으면 세칸 이상의 빈 칸을 선택해서 표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누르 어이구 이게 좀 무리가 생겼네요. 그럼 상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만 그러네요.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없애고 지워버리고 여기 아까 이제 복사해서 아까 잘라냈던 거 그러면 아래 부분에 하단에다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졌는데요. 하단 붙이면 iMessage 실수 16. 그리고였습니다. 그럼 뭐 다시 원위치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iMessage 16 찍고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지금 겹쳐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셀 나누기를 해서 세 줄로 나누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여기로 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 설명이 셀로 가고. 여기 주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죠? 삭제.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줄이 바뀌었으니까 줄 바뀐 거 이렇게 쭉 밀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앞 설명 부분이 앞으로 가도록 이 부분을 잘라내서 지워버리고 뒷부 여기 오른쪽 부분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 부분을 좀 바쁘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끝에 부분에다가 펴서 놓고 엔터 쭉 칩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링크가 아이고 이건 바로가기 링크가 활성화 아이고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걸 이제 소트 하는 거죠. 소트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이제 여기 아침 조회 5분 학교 폭력 예방 기술 iMessage 갈등 해결 업무가 불분명하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저는 iMessage를 직장에서도 직장인들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바시 이야기, 자신의 어느 숲길. 제대로 하네, 송. 학부모 상담 119. 6단계, 이게 겹치는군요. 아이메시지를 한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한게두 번으로 이렇게 나갔네요. 부모가 수업을 통한
거기도 마찬가지. 어? 여기 두 가지 있네요. 수보도 많이 있어서 5, 7이고 3번.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아이씨를 됐나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가, 네, 친구가, 요 친구가 여기 쭉 있어서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상태에서, 여기 복사를 해서, 새로, 학부모 교육용으로 제가 정리한 거라서, 학부모 119 게시판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죠. 그리고, 이 글씨가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럴까요? 15 정도가 저는 게시판에 했을 때 편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iMessage Sitemap 이렇게 iMessage Sitemap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그러면 사이트맵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이상 그 돌봄 치유교실 카페 혹은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혹은 카페 거기에 자료가 많을 경우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좀 길어졌습니다. 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